오늘은 3월 23일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해주시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오실 텐데, 영광으로 오실 텐데 모든 민족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구분할 것이다 라고 두 가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32절 말씀을 볼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모으고 구분한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분하시는데 딱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딱 구분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양과 염소예요. 다른 말로 뭐겠어요?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않은 자, 믿음을 애매하게 가진 자,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양과 염소로 가르신다. 예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죠. 선지자들을 보냈고 전도자들을 이미 많이 보내셨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내주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것은 양과 염소로 나뉘어질 때 염소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양의 입장에, 즉 오른편에 서 있는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을 또 보게 되니까 재밌는 게 있는데, 자, 양으로 나뉘어진 양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34절 읽어볼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어떤 걸 상속받으라고요? 나라를 받으라요. 나라.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뭘 준다고요? 나라를 주신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열심을 다해 의를 행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죠. 그것이 구원을 받을 만한 행위가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조건 중에 보면 상당히 조악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로 한 나라를 취할 수 있는 만한 행위를 얻을 수가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한 자들에게는 나라를 주시겠대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믿음과, 그리고 어저께 살펴봤던 것처럼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맡았던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순종하며 충성된 종으로 살아왔던 의로운 삶의 결과가 뭐냐? 그것이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35절과 40절 말씀 보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사람, 즉 양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나오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되었다, 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해주세요. 그 제자들이 말하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먹게 했고 마시게 했고 대접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38절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다. 그랬더니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즉 나그네 된 자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 형제들에게 이와 같이 긍휼한 마음으로 베풀었던 것들이 꼭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은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대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했으니까 천국은 이와 같이 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갈 수 있는 것이냐, 다른 말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정한 주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것이고 이웃을 긍휼히 여길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쓰며 살아갈 것이며 그들을 불쌍한 모든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채우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당연한 삶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선한 행위와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벌써 몇 년인데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며 사랑할 것이며 형제들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며 희생하며 긍휼함으로 살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당연한 삶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의 사람들, 즉 저주받은 사람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41절이에요. 또 왼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들은 저주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반대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바라볼 때 사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으로 그들을 구별해요. 저 사람은 옷을 잘 입었으니까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옷이 저렇게 명품이 하나도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 나는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구별하며 형제를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과만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양이다. 왼편에 서 있는 자들이라 저주를 받을 거야. 즉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너가 스스로 판단하며 살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뭡니까? 사랑과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과 사랑과 연결되어지는 믿음의 삶은 어떻게 표현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삶으로 표현되어 나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만한 선한 일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믿음을 주셨다면 당연히 그 믿음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오른편에 서 있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